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여기 익산 마한 박물관에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별전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200년 전 이 마한의 무덤을 만나다 운과 도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시기가 변하면서 집 모양도 변해요. 네, 여기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정말 가족 단위나 친구들이랑 이제 방문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어린 친구들, 어린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하시면 사진도 찍으시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카페 주변이 되게 넓습니다. 공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셔가지고 뭐 식사도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동유적의 운무덤. 와, 이거 뭐지? 집인가? 이거 살짝 가려져 있긴 한데 이게 움집 모형이라고 그래요. 움집 모형. 마동유적의 동무덤. 항아리로 무덤을 만들다. 이게 동무덤이라고 합니다. 동무덤. 제가 들어가도 충분한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. 밑에 또 이렇게 바닥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안에 바로 앞에는 체험실이라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책도 읽고 여기 모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. 토기 맞추기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토기 맞추기인데 이 토기를 이렇게 깨트리죠? 깨트리고 나서 블럭식으로 이렇게 이제 맞추는 놀이도 있습니다. 저는 처음 보는데 되게 신기해요. 여기도 뭐 블럭도 있고 또 여러가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. 밖으로 나오면 여기 바로 옆에 서동공원이 있는데 그 이제 유등전시라 그래가지고 또 그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 진짜 어린 친구들, 자녀분들이랑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고 모양도 잘 돼 있고 캐릭터들이 많아요.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진 찍기도 좋고 어린 친구들도 잘 놀 수 있는.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옛날에 왕이 이런 위치에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. 이런 높은 위치, 큰 이런 위치에서 많은 백성들을 또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뒤에 보시면 뭐 미끄럼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용도 있고요.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공간입니다. 그래서 마한박물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로 성인분들이 오셔도 너무 좋고 어린 친구들이 오셔도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가 가장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어떠한 연인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. 앞에 보셨죠? 저기 아까 커플이 같이 이렇게 안고 있는 부러웠는데 그런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다 오시면. 네, 그래서 2200년 전 마한의 무덤을 만나다 운과 도 이 특별전은 이제 11월 26일까지 진행하게 되니까요.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이것으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